인터넷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한 개그맨 이진호 씨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.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이 씨에 대한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해당 국민신문고 민원에는 개그맨 이진호의 상습 도박과 사기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앞서 이 씨는 자신의 SNS에 장문의 사과문과 함께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하며 논란이 됐습니다. 이 씨는 지난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을 시작했다며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털어놓았습니다. 동료 연예인들에게는 무려 10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그룹 방탄소년단의 지민에게는 차용증을 써 1억 원을 빌렸고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한 개그맨 이수근 씨에게도 수천만 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논란이 커지자 이 씨는 채무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갚아나가겠다고 해명했습니다. 하지만 이 씨가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지난 6월 고소를 당했던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. 불법 도박 논란이 번진 이 씨는 기존에 출연하던 인기 예능에서 하차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제작 발표회에도 불참했습니다. 이 씨가 직접 불법 도박 사실을 털어놓은 만큼 경찰도 곧 정식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.